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평택시 안중읍 장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장은 쓰지 않지만 고추 장은 씁니다. 아침 일찍이 6시부터 한 보통 9시 반 정도까지 장이 쓰는데요. 오늘은 좀 저번 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98번. 지금 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도착 예정입니다. 지금 장에 이제 고추가 3월째 보통 나오는 시기인데요. 저번 장에는 조금 고추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3월째는 지금 더 떨어졌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는데, 오늘 정말 얼마까지 고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얼마씩이에요? 이거 저기 40kg인데요. 예. 10만 원. 예? 농사져서 10만 원이고요. 예. 저희가 한 1, 2kg 더 담아왔어요. 아, 1, 2kg 더 담아왔어요? 예.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시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에요. 좀 고추 가격 좀 알아보러 나왔어요. 그러세요? 지금 뭐 작년보다 많이 올해 저번 장보다 많이 내렸. 저번 장보다 많이 내렸네. 예, 예, 내렸더라고요. 내리고 고추 요 드실 분들은 요게 가루가 많이 나올 건데 지금 녹육어서 따가지고. 예, 요게 녹육어서 따가셨구먼. 농협에 따가면 손해요. 우리는 손해인데, 네.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예. 종자는 뭐예요? 종자는 모르겠어요. 중간 맛이에요. 중간 맛? 네, 매웁지도 않고 달큰하더라고요. 저번 주보다는 조금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15만 원이 떨어졌어요. 이제 워낙 고추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고추도 요번에 사셔야 돼. 다음에. 그렇죠. 지금 이제 시험물제 같으네. 네, 시험물제. 고추를 아이고, 따시느라고 이거 얼마나 힘드셨어? 아주 농사지시는 분은 같지가 않은데. 너무 이쁘게 생기셔가지고. 응? 공무원. 아들이 농사죠. 아들이. 아들이 농사죠. 네? 아이고. 박파요? 아예. 왜 도망가셔? 아드님 박사님이셔? 예, 네, 어디 사셔? 아이고. 아들이 농사죠. 그러게. 오늘 노는 날. 이거 고추를 얼마나 따기 힘든 건데. 그게 어제 땄어, 이 사람이. 우리 장소 가지 마. 아니, 아드님 박사님 만드셨으면 아주 훌륭하시네, 뭐. 아드님. 농대 나와가지고. 아, 농대 나오셨어요? 네네, 맞아요. 아. 저 농업, 그런 굉장히 보조도 많이 받을 텐데. 네네, 그 혜택 받는 것도 혜택, 있고. 혜택 받는 거. 네. 오래돼가지고 네. 아직. 네, 아직은 그 수개농이 오래돼서. 수개농 오래돼가지고. 오래. 아. 10만 원이요? 네. 보니까 길쭉길쭉하네 이거는. 그렇죠. 이게 꼭지를 전부 따는 스티커가 많이 나가요. 이거 올라. 예, 할머니가 지금 이거 하시라고 고생하셨겠네. 네? 추노치가 가격이 꽃고추 이거 17만 원. 아, 꼭지 따가지고 그러면 이거 좋은 거네. 아, 좋구만. 사실 여기 아주 뭐 30도 샀잖아. 오늘은 좀 고추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 아유, 사장님 고추는 뭐 두물 고추 같아. 또 고추 사러 나오시면? 예? 고추 사러 나오시면? 그냥 가격 좀 보러 나왔대요. 네? 가격 좀 보러 나왔다고. 아, 얼마씩? 얼마씩 나가는지. 뭐 가격이 뭐 천천 맞춘지. 오늘 장에는 좀 저번 장에 보다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얼마씩이에요? 거의 지금 12만원도 팔리는데 12만원. 12만원? 좋은 거네. 12만 원. 저쪽에는 10만 원씩 팔아요. 아이고. 많이 나왔네, 오늘은. 오늘 유튜브 아저씨 안 왔어. 어머니. 그래요? 아니, 전번 장면에 유튜브를 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오셨죠? 예. 내 목소리도 하나 오늘 유튜브 가끔 보거든. 아, 그래요? 시세 보느라고. 아, 시세 보느라고? 네.
근데 지금 그 얼굴이 근데 딴 생각이 나는 거야. 딴장에도 보면 네.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경매 시장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근데 그쪽 인천이나 네. 그런 데는 가격이 괜찮아요. 안동 고추장이 유명한데 저쪽에는 경매 시장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어. 그러잖아. 여기 그래도 안동은 조금 나은 건데.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그만 막 그래야 장사꾼들이 그냥 풀을 쳐요. 풀을 쳐. 농사꾼들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지어온 건데. 내가 단번에 도둑 놀러줬잖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놀러줬어요. 네. 그럼 꽃추도 성실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도 꽃추 농사 많이 줘. 꽃추 농사 많이 줘요. 우리 꽃이 잘 됐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예, 오랜만이에요. 꽃추도 네. 농사 지셨어? 네. 아니 꽃추도 뭐 유튜브 찍는 게? 어? 한장이야. 한장이야? 아저씨는 뭐 하셔? 아 이거 꽃추 종자가 좋네 이거는. 이거 뭐예요, 좀 말 이거? 네? 종자 뭐예요? 이거 빅스타. 어? 빅스타. 빅스타? 네. 빅스타. 야, 빅스타. 빅스타. 아 빅스타. 야, 이 꽃추가 이거 굵고. 이게 굵고 좋아. 이거 갓 두껍고. 갓 두껍고. 좋아요. 이거 첫물 분물을 때는 굉장히. 샘물. 샘물이 이 정도면 첫물 분물 때 굉장히 좋았겠는데. 네, 똑같아. 응? 똑같이 좋아요. 이건 아줌마 오늘 얼마씩 팔았거든? 10만 원씩 팔았어. 아이고 싸게 파시네. 더 비싸게 파셔. 다 비싸게 뭐 누가 사가야지 사가는 그냥 20만 원도 받고 싶지. 사가는 사람 좋은데. 고추가 좋은데. 아니 팔아줘요 그러면 20만 원에. 설바이한테 팔지 그래. 네? 설바이 훈부다리한테. 손부다리? 예. 손부다리는 가루로 사잖아. 아니요, 거기도 가루로 팔죠. 아니, 이제 손부다리한테 이제 가루로 따가지고 팔아야지. 가루는 지금 주문 맡은 게 이제 한 몇백 포 되니까. 올해 몇 포기 심으셨어? 4,000개. 아이고, 많이도 심으셨네. 네. 그거 누가 땄다, 그래. 사람 사서 사는 거지. 사람 사서 따니까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지. 요즘은 오이 농사 하시죠? 안 했어요. 봄에 키크로 했다가 지금 이제 하우스에서 참깨 심어놨어요. 뭐 참깨? 종자 보급도 하고 계약 재배해가지고. 네. 아우 꽃추 많이 나왔네 오늘. 네,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싸잖아. 그래 하지만 꽃추 좋은데 안 팔려고 해야지. 11개 갖고 다 팔렸어. 11개 가져와서. 어제도 산다는데. 야 4,000개 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 아닌데. 이건 저기 탄저병하고 칼라병 4병개죠? 네, 다 4병개죠. 4병개. 극대가 중이고. 저기 칼슘 부족은 안 왔어요? 칼슘 부족 왔지. 왔어요? 약간 왔지. 약간 왔지? 응. 올해 가물어. 가물어서 왔어. 지금 이제 비가 오니까 가물어. 그런 거 다 빼버리잖아. 아이고, 아줌마. 응? 이거 빨리 많이 파셔. 유튜브 저기. 말른 고추 하시대요. 오늘 많이 육천원. 고추 진짜 좋습니다. 건고추 한 근에 16,000원씩 하네요. 이건 좋네요. 얼마씩 해요? 요거는 12,000원 한 근에. 어우 싸네. 근 16,000원. 왜 이렇게 싸? 12,000원 드려. 어? 12,000원 드려. 아이고. 왜 이렇게 싸, 아줌마네 거? 예? 왜 이렇게 싸? 꼭지가 있잖아. 아, 이거 꼭지 없는 거는? 저런 거는 16,000원. 아, 이건 17,000원. 아, 17,000원. 아, 좋다. 17,000원. 16,000원. 12,000원. 아. 8월 16일 평택시 안중읍 고추 장터 고추 시장 장날 가격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고추 헌고추 가격은 40kg 한 푸대 예, 10만 원 선입니다.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까지 부르는데
평균적으로 10만원 선에 나가고요. 예, 10만원 선에 나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재물 재꽂은데도 좋아요. 그리고 장사꾼 되시는 분들은 농사 지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신 고추 한 9만원대에 사서 한 10만원, 11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건고추 시세는 6kg 한 자루, 그러니까 10근에 꼭지 딴 거, 장학금 들여가지고 이제 싸게 가져가려고. 이거 기다 말려. 집에 두지 않고. 이거는 우리 쳐붙다가도 우리 건 2주 만에 땄어. 두 번째. 네. 이분도 두 번째라고 워낙 많이 심어서. 아니 어떻게 알아봐야지. 같은 농사꾼이니까. 뭐가 코가 있어. 아버님 때문에 내가 붙여버려. 우리 아버님 나와. 지금 이거 막 지금 손대가지고. 막 뛰어먹고 그러면 이거. 이건 고추 두물고추예요. 두물고추요. 얼마나 좋아요. 다 두물고추 나와 있는데. 미쳐 못 따가지고 이렇게 다 꼬들꼬들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손해지만 사가는 사람. 10만원이요. 예? 10만원에 팔았어요. 지금 상사꾼들이 좋아서 막 살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다운 시키니까. 예? 몇 분 정도 하시려고? 많이 안 사. 많이 사시면 좋은데. 여기 두물꽃이 여기 없어요, 이 장에 지금. 여기 세 물지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심어갖고 지금 미쳐 못 따서 두물이지. 사실 아니, 꽃이 좋아요. 나도 말려봤지만 얼마나 좋은 거래 되는데 지금. 매콤해요. 매콤해요. 여기는 도매워. 한번 더. 먹어보고 매운 거 탔네. 매운데 이거. 지금 시간이 8시 한 반 정도 됐는데요. 고추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 팔린 고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팔린 고추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가야 되고 손님들은 찾지 않고 하니까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장사꾼들이 이제 안 팔린 고추를 싸게 팔려고 이제 돌아다니고 보면서 뭐 8만원씩에 팔려고 하는데 농부들은 너무 8만원씩에는 못 팔겠다 해가지고 10만원 부르고 있고 장사꾼들은 8만원에 사가지고 이제 10만원, 11만원에 팔으려고 안 팔리는 꼬치들을 수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고추가 참 많이 나와 있네요. 조금 이 시간에도 안 팔리고 있는 고추들을 보니까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농사꾼들 얼마나 힘들게 고추 농사를 쳤는데 사실상 10만원 해도 인건비하고 농사 비용 뭐 들어가는 것 따지고 나면은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는데 소비자들은 점점 싸게 살려고 하고 가격은 장날마다 떨어져 가고 처음에 17만원까지 했던 게 한 장 끝나고 15만원으로 떨어지더니 그 다음 장에 13만원까지 저번 장에 13만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10만원, 11만원, 10만원 11만원에도 잘 안 팔리고 10만원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같은 농부로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장날 고추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고추가 안 팔리니까 장사꾼들한테는 그냥 8만원씩에 넘기려니까 너무 억울하고 가지고 와서 말리자니 그것도 참 힘든 일이고 참 서글픈 일입니다. 고추가격 이 시세에서 더 이상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추를 사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평택시 안중읍 안중교회 대한 성공의 안중교회 앞에 지금 1일하고 6일날 고추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장에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때도 아마 재물고추가 다음 장까지는 나올 텐데 가격이 굉장히 싸니까
지금이라도 고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 고추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그 시세에 맞춰서 팔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4304-4990번입니다. 고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장에서 직접 사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